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 전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날 걸로 보는 거죠, 공매들도. 자, 지금 얘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바로는 허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물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매들이 볼 때도 이 허가 날 걸로 보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누군가가 싹 쓸어가지고 단계 30%까지 끌어올려버렸다. 그리고 좀 흔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스코어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쭉 올려서 좀 흔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털어낼 것들 다 털어내겠다.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공매는 상승의 뗄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계속 납니다. 20%, 20%, 5%, 5%. 가입하고 계속 수익. 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HLB는 확실하게 제가 또 관리해 드리고 있죠. 59,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죠. 결정은 뭐 본인들이 하는 거겠지만. 자, 지금 이 공매도 잔량을 좀 보시면 거의 350만 주 같죠. 350만 주까지 끌어올렸다가 지금 290만 주까지 내려갔습니다. 290만 주까지. 계속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 벌써 지금 이렇게 따지면 60만 주 가까이를 매집을 한 거죠. 60만 주 가까이를 물량을 싹 쓸어갔다.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싹 쓸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한 번에 안 된 부분이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한 번에 안 된 게. 이게 이제 FDA 허가라는 게, 근데 아직까지도 개기는 공매들이 있죠. 실컷 개기는 게 좋습니다. 아, 계속 개겨봐.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허가가 이제 다가오겠죠. 항사가 이제 재신청을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퍼실리티의 마이너한 부분 내에서 FDA가 이제 필요해 줄 거기 때문에 약물은 이미 뭐 허가가 사실상 허가죠. 따놓은 당사이고 약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문제 삼은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캄릴리주맙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실리티 부분에 이런 부분들 관리를 좀 이렇게 하자. 아니면 이것 좀 고치자. 이런 부분일 텐데 그거 이제 몇 가지가 피드백이 아마 오게 되겠죠. 내일 오전이 지나면 토요일 날에는 아마 HLB에서 항서 제약과 미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아마 알려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항소가 항상 얘기를 한 대로 그 정도의 이런 이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항소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한다 그랬죠. 아주 빨리 진행 가능합니다. 항소에서 최우선 순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뭐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이너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아주 뭐 기대감이 다시 불타오르겠죠. 야,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 뭐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리겠는데? 평균적으로 6.7개월 걸린다라고 했지만 퍼실리티의 마이너한 부분이 왔네. 그러면은 자라만 2개월 정도면 허가 받을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럼 막 2, 3개월 정도라고 하면은 2, 3개월 후면은 다시 이제 FDA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CMC 부분 조치해서 다시 제출하는 사이에 마무리 지어버리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주가는 어찌됐건 간에 이리저리 흔들든 위로 흘러가겠죠, 위로.
이리저리 흔들든 어떻게 흔들든 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로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이 뭔가 이제 아주 강력한 이런 소식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된다면, 또 기대감이 아주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이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이런 흐름. 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정도 되겠죠. 6, 7, 8월 정도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조금 한 3개월 뒤에 한번 보자. 3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지만 지금 이 10만원대 이상에서 놀다가 6만원대에서 놀고 있죠. 지금 4만원대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뭐 이러쿵 저러쿵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다. 여기서 뭐 크게 겁을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가다가 FD 허가가 일단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간이,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퍼실리티 부분을 항서제약이라는 이런 거대한 회사가 이런 거 FD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걸 질질 끄면서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거, 공정기술팀의 데이터 관리 방식이 느슨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느슨하게 관리할 건데 이걸 타이트하게 관리하라 그러면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3일이면 떡칩니다. 이거 3일이면 항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합시다, 철저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하루면 되겠죠. 아니면 하루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약물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뭐 필요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 안 한 거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이제 허가 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 공매도들이 지금 벌써 바닥에서 60만 주나 사서 갚아버렸죠. 이건 기회야. 그러면서 그렇게 갚아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허가가 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쭉쭉 되게 되면은 공매도들은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수밖에. 안 갚으면 이제 맛 좀 봐야죠. 예전에 테슬라에서 제대로 맛본 공매도 얼마나 뜨거운 맛을 봤는지 나는 그 맛을 한번 느끼고 싶다. 그럼 뭐 맛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LB가 이 FD 허가를 리버컴대 받아내게 되면은 세계 최장 OS죠. 세계 최장 OS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간암 환자들이 어떤 약을 선택할지, 한번 내가 간암 환자라면은 어떤 약을 선택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23.8개월이라는 OS를 기록한, 부작용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간암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간암이 생긴 건지 상관없이 다 좋은 효과를 보이는 리보세라닙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주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지금 저는 이 HLB의 현재 상황은 FDA 허가 가능성이 이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지금 이런 단기 움직임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불안한데 또 내리면 어쩌지, 이렇게 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릴 때다. 지금은 진짜로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큰 그림 해봤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항서 CRL 이 부분인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본인들이 어떤 부분을 볼 거냐. 나는 이거 전부 다 발라 먹을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나는 좀 꿈이 크거든. 그러면 그 꿈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공매도들은 이 쇼커버링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